소설 감사와 찬송이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우리가 감사와 또 찬송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또 여호와에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누구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를 볼 때에 그는 자신에게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써 하늘문 또 다시 바라본 보좌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또 22절에 보면 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이는 나를 무지하심을 아쉬우니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정말 그 사자들이 울지 못하게 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께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가 유사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을 굳게 닫히고 그들은 잡고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고통을 참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제수들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직접 옥문을 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을 할 때 감동하셨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와 찬양의 하늘문, 하나님 보좌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의 마음에 빗장을 일게 하고 또 그와 그의 온 가족까지 구원을 또 받았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넘쳐서 이웃을 향한 강권과 또 전도하고 그들을 또 교회로 또 초청하고 그들이 또 전도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만난 빌립보를 보면 예수님이 명령이 아니더라도 자원하여 스스로 그의 친구인 다니엘을 찾아가 예수님 앞으로 강력하게 또 초청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또 자신의 것에 만족하고 자신것만 바라보고 자신것만 괜찮다고 편하다고 안락하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보라의 아침 예수를 만난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도 역시
너무 기뻐서 또 한숨에 다름박질하여 큰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다니엘과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과 또 현실 속에서는 전혀 감사를 할 수 없고 또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진짜 막막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도무지 도움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정말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 모든 곳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고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답답해하고 열리지 않는 걸 보고 답답해하고 가슴을 졸이고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졸을수록 하늘문은 하나님의 찬송과 감격과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 현실 속에 전혀 감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또 받은 감사와 감격의 복음을 또 말씀과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초청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우리가 전할 때에 사람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답답한 현실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도무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펴려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쁜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하늘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랑으로 심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늘 찬송과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히 하고 그 사랑을 맨바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받고 성령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